다음 506번 뭐가 있는가 봅시다. 딱히 뭘 얻는데 Ordinary란 단어 보통의 평범한 자, 두 번째 뭐 다른 거 없는데 Hoops and Tube는 이게 그 고리야? Hoop는 이게 우리 훌라후프 할때 후프 있죠? 그 원으로 된그 구멍 Hoop는 그런 거고 Tube는 여러분 아시죠? 관이에요 동그란 관. 미니어처 알죠? 미니어처. 작죠. 그럼 우리가 미니. 미니. 뭐가 있을까? 다른 건 없는데. 스쿨 페어의 페어는 축제? 리액트 뭡니까? 무엇무엇에 반응하다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무브먼트는 움직임. 그렇지. 원더는 우리가 여러 번 났죠? 궁금해하다. 그럼 이 뒤에 나온 if는 당근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지. 데코레이션은 그냥 장식. 그렇지, 장식. 뭐 다른 거 없네요, 여기서는. 자, 요 부분까지고. 자, 주어진 문장 잠깐 선생님이 뭐 참고로 든다면, 그들은, 대명사 나오면은 우리가 순서 문제든 뭐 문제든 중요하겠죠? 그들이 누군지 앞에 나와야 될 거고. 그들은요, 테크닉스,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어떤 기술들입니까? That work for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을 위해 작동하는 또는 뭐 이용되는. 뭐와 같은, like dogs, 개들이나, 자, 킬러 웨이스와 같은, 이제 킬러 웨이스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범고래인가요?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과, 이런 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용되어지는 기술을 그들은 이용하였다. 그래요? 난 이것만 듣고 지금 이게 뭔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죠? 당연하겠죠. 왜? 이 뒤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의가 누군지가 앞에 나올 거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몇번 하셨어요? 5번, 뭐, 4번, 각각.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지금 뭐, 5번도 있다 그러고, 4번도 있다 그러고. 그거 혹시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자, 이 내용 전체 좀 파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은 일종의 뭡니까? 금붕어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금붕어라는 게 웃기긴 하지만, 금붕어 이름인가 봐요? 얘는요, 그냥 평범한 그런 애완용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그는요, has learned, 과거 지금까지 배워왔죠. 뭐 하는 것을? take food, 음식을 뭐 하는 거야? 먹는 거, 가져가는 거죠. 뭐로부터? 그의 주인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swim through는, through는 뭣뭣을 통해서죠. 뭣뭣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고리나 튜브를 통해서 수영을 해 가고, 그리고 심지어 미니어처로 된 작은 축구공을 골에다가 지금 넣기도 합니다. 와, 천재네. 붕어가 아니고 이것은 모두 시작했다. 언제? 이 카일이라는 9살 먹은 소년이 두 마리의 골드피쉬를 학교에 축제로 해서 이때 원은 이기다란 뜻인데요. 위인의 과거인데 두 마리를 뭐 상품으로 받다거나 탔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직 뭔가 한게 없어요. 그들이 누군지도 지금 몰라요. 그죠? 자, 첫 번째. 곧 그는 notice. 알아차렸습니다. 뭐를요? 그 물고기. 이때는 the fish는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마리일 때는 a fish라고 쓰고, 여러 마리일 때는 그냥 fish라고 씁니다. 영어에서. 근데 분명히 앞에서 두 마리의 goldfish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한 마리의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그 고기들은 would react. 아마도 반응을 할 거다. 무엇에? 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Whenever, 언제든지 그가 came near, 가까이, 탱크 가까이 왔을 때. 이때 쓰인 would는요, 미래 과거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뭘 나타내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그러한 woul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무슨 기술을 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는요, 궁금해했다. 만약일 수도 있고, 뭔가 인지 아닌지가 할수 있고, 그들이 smarter
Then he realized, 그가 깨달았던 또는 알았던 것보다 더 똑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궁금했다. 그래서 뭔가를 그거 하겠죠? 그와 그의 아버지는 결정하였다. 뭐 하기로? 알버트란, 여기서 나온 알버트는 이한 말인가 봐요. 얘를 훈련시키기로. 이제 뭔가가 더 뒤에 나오겠죠? 훈련을 뭘 시켰는지. 자, later, 그 이후에 그들은, 이때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하고 그의, 그 주인이라고 아버지가 되겠죠? 그들은 보여주었다. 뭐를요? 그, 피쉬가 흥미로운 패트가 될수 있고, 도대체 뭘 했는지 알아요? 그냥 단지 장식이 아니라, 아빠가 알버트를 트레인 시키기로 했다 그랬는데, 아직 모르는 거야. 도대체 뭘 했나는 얘기 없이 그냥 나중에 바로 그냥, 금붕어는 그냥 장식이 아니고, 뭔가 얘는 흥미로운 그런 애완동물이 된다라는 뭔가 나와 있는 중간 내용이 빠져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들이 뭘 이용했느냐? 바로 이 기술들을 이용했죠. 근데 이것들은 개나 웨일, 아까 범고래한테 시킨 동물원에서 수족관을 시킨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했고, 그 결과 나중에 그들은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왜? 그거는 위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카일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얼마나 재밌는지. 그들이 그들의 피쉬 프로젝트를과 함께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내용. 자, 그럼 4번, 5번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 4번. 4번에 들어가겠죠, 이거는.